태평천하 시작할게. 태평천하는 언제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일제강점기를 두고 하는 얘기야.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라고 좀 이상하지 않니? 누구에겐 태평천하였겠어? 친일파 애들한테는 태평천하였겠지, 그치? 요 밑에 자 주인공 윤직은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건 무슨 법? 반대되지, 그지? 반어법에 해당하고요. 자, 윤직은 영감, 윤두섭이야. 이 사람은 별명이 윤두껍이야.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사람 인물을 웃기게 만들었지, 그지? 이러한 표현을 뭐라 그래? 부정적인 인물을 웃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 희화화라 그러지. 희화화라 그러고요. 서울 대지주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지주가 됐냐면 아버지 윤용규가요. 우연찮게 노름에서 돈을 좀딴 거야. 그래서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대지주가 된 거야. 그리고 윤용규는요. 화적대 때문에 화적대에 죽임을 당하는 거야. 화적대가 일제가 되기 전에 구한말이라 그러거든. 개학이 나라 이제 문을 열고 일제강점기 되기 그 전에 혼란스러울 때를 구한말이라 그러는데 그때 윤용규 얘네 집만 잘 사니까 살기 힘든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집 재산을 불태우고 그랬어.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직은은 고향의 재산 다 정리하고 서울로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친일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순찰을 풀어가지고 치안도 유지해주고 이래서 엄청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라고 믿는 역사의식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 대지주. 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윤주사가 있어. 윤주사는 아들 이 사람도 노름으로 재산을 날려먹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고 서울 아씨는요 딸이야 딸 딸인데 남편에게 소박맞아 온 거야. 소박맞아 와가지고 친정에 와서 지내는 딸이 있고 윤태식은요 첩액에서 난 아들이야. 얘가 바보야. 약간 모자라. 그런 윤태식이 있고, 그리고 손자가 있는데, 이 윤주사 밑에 윤종수, 얘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손자나 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물이야. 지금은 고향에서 면에서 면서기를 하고 있어. 면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아버지가 꽂아준 자리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윤종수를 군수로 만들고 싶어 하고, 윤종학은 얘가 제일 이 집안에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얘가 제일 깨어 있고 공부도 잘하니까 윤직은 영감이 기대가 아주 커. 얘를 갖다가 경찰서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은 군수고 한 사람은 경찰서장이면 집안이 일어서겠지, 그지? 자기 재산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믿었던 윤종학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된 거야. 그 얘기고요.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이야. 윤종학이 사회주의. 사회주의 뭐냐면 공산주의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공산주의 하면 다 잡혀 들어갔어. 공산주의 하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동경에서 잡혀 들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전보가 온 거야. 이 전보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 그래서 이 전보를 받고 윤직은은요 이름이 직은이 아니고요 이름은 윤두섭이고요 이거는 벼슬 이름이야. 그돈 주고 벼슬 하나 산 거야. 양반 신분을 산 거지. 벼슬 이름이고 윤직은이 이제 믿었던 윤종학 때문에 집안이 오히려 망하게 된 거야. 그래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내용이야. 볼게요. 망진자는 호야니라. 자, 이게 이제 소제목이고요. 소제목이고, 이 소제목의 역할. 자,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인데요. 진시황이, 진시황 누구니? 예언. 진시황은
진나라의 중국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지, 그지? 최초로 황제라고 황제의 칭호를 최초로 쓴 사람이고 진샹은 위에 흉노족이 있었거든. 그 한, 아, 진나라에 있으면 진나라에 진나라에 흉노족이 있었는데 그 흉노족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늘 걱정했어. 근데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옆에 봐봐. 소제목 의미. 망진자는 호연이라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호가 아니고 진시황의 아들 호예라는 의미고요. 진시황의 아들 진시황은요. 오랑캐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리장성도 샀고 이랬는데 보니까 오랑캐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진시황은 윤지건 영감의 비유가 되고요. 호예는 윤종학이야. 진시황이 호예 때문에 망하듯이 윤지건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윤종학 때문에 망할 것이다. 윤지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윤종학이다. 윤지건 집안은 다 부정적인 인물이야. 근데 윤종학만 긍정적인 인물이고 좋은 일을 하다가 나라가 아니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망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 앞에 부분에서 끝나요. 자, 일찍이 윤지건 영감은 자, 지금 아까 저 이거 벼슬 명칭이라 그랬지, 그지? 벼슬 명칭이고요.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삼. 그의 소싯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아버지, 부친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윤용규였지, 그지? 예, 윤직은 윤두섭이고, 이름이 윤두섭이고, 부친의 이름은 윤용규였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대가리처럼 생겼대요. 이것도 뭐야? 부정적인 인물을 웃기게 만드는 거. 희화화지. 말대가리 윤용규가 하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곡식이 불타느라고 불꽃이 솟아오르는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이게 앞에서 선생님 얘기했듯이 하적 때 손에 이 윤용규 아버지가 죽었지, 그지? 그래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그러면서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우리 빼고 이 나라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야. 우리만 빼고 다 망해래. 비도덕적이고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말하는 투 봐봐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뭐 하다요 이런 건 애들 잘하는 얘기지 그지 이거 우리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여기 위에 좀 적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 시점 서술자가 어디 있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서 얘기한다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하면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 서술자 개입이지 그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봐요 인물을 평가합니다. 인물 평가하고요. 요게 자, 판소리 문체야. 판소리에서 노래 부를 때그 노래 부르다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하는 투가 판소리 문체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투야. 조롱하는 말투고 자,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거, 있겠다요? 이 높임 표현을 뭐라 그랬지? 높임 표현, 경어체 사용합니다. 경어체를 사용하고요. 이미 반세기 전, 한 50년 전에. 반세기 전, 한세기가 100년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이 윤용규 집이 이 윤직은 집이요.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 먹고 살기 힘들면 조금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돈도 좀 풀고 이랬으면 도와주고 이랬으면 이 집이 이렇게 불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자기만 자기네만 잘 먹고 잘산 거야. 딴 사람 동네 사람 다 굶어 죽어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적이 됐고, 그리고 어느 날이 집에 들어와서 불을 지른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이제 자기는 잘하는데 왜 와서 우리 집에 불 질러 이러면서 완전 격분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만 남고 딴 집은 다 망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니? 아니지, 그지? 이런 법, 이런 표현법 뭐라 그래? 반어법이지. 반어법이고요. 자, 윤직은 행동을 지금, 윤직은 누구야? 지금 주인공, 할아버지. 윤직은 행동을 비꼬고 있어요. 행동을 비꼼. 해서 윤직은 영감은 과연 승리했겠다. 왜 승리했겠다 그래? 지금 일제강점기 잘 먹고 잘 사잖아, 자기 혼자. 일본 친일해가지고.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은 영감이 보기 싫은 고시만 빼놓고, 이 고시는 큰며느리야. 그 누구였지? 그 아들 윤주사. 윤주사가 윤창식이야. 윤주사의 아내, 큰며느리 윤주사의 아내 큰며느리고, 큰며느리는 시아버지 보기 싫어가지고 문도 안 여는 거야. 빼놓고 서울아씨가 아까 소방 맞고 온 딸, 택식이 막내 아들, 바보 같은 막내 아들, 첩한테 얻은 막내 아들이고, 뒷째 두 동서, 여기는 손주 며느리들. 두 동서는 아까 전에 종학하고 종수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 손주 며느리고,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종수가 뭐야? 큰 손자였지? 큰 손자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 면석이 하는데 얘가 면석이 꽂아준 거야. 할아버지가 꽂아준 거고, 얘가 맨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이런 애야, 얘도. 부정적인 인물이지. 큰 종수가 왜 왔겠어? 돈 뜯으러 온 거야, 다시 할아버지 집한테 돈 뜯으러. 이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그 고향에 면석이로 꽂아줘가지고 차츰차츰 진급해가지고 군수가 되기를 바랬는데 얘는 진급 못해요. 왜냐? 왜냐? 왜 그랬어?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맨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돈 얼마 주시면 그거 써가지고 진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뜯어가는 인물이야.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은 다음 옹이 아래,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은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은 참입니다요. 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판소리 문체고 너 경손애비, 경손이 정손자야. 그럼 경손어비는 누굴 얘기하겠니? 큰 손주, 큰 손자. 미안. 종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은 영감이 종수대로 곰곰이 훈계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누구야? 손주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종수의 아내가 있어가지고, 손주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 안 그러면 맨날 돈 떠져가거든. 그래서 이놈 저놈 해요. 근데 지금 며느리도 있고 손주 며느리도 있고 손주 며느리가 있으니까 좀 점잖게 경손애비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헐 것이 네가 암만 하여도 네 아우 종학인만 못 튀어. 종학이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호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하잖냐. 자,
지금 종학은 일본에 유학가 있어. 그래서 종수보다 훨씬 나. 아직은 사회주의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종학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너 종학이 동생 종학이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 이래서 되겠니? 정신 좀 차려. 이러면서 동생 종학과 비교하고요. 종학과 비교를 하면서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좀 정신 차려가지고 동생 따라잡아야지. 이러면서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요. 종학은 가장 믿는 인물이지, 그지?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음.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기껏 3년만 찌들은 나머는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를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둘째 손주 뭐 만들고 싶다고? 경찰서장 만들고 싶다고. 이거 있잖아. 목적한 경찰이 돼야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요. 이게 이제 누구의 목표야? 정말 손주인 종학의 목표가 아니고요. 윤식은의 최대 목표야. 최대 목표가 지금 경찰서장 둘째 손주는 경찰서장 만드는 거야. 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고요. 그러니께도 너 누구니? 지금 누구한테 종수 큰손주 종수한테 지금 야단치는 상황이잖아. 종수가 왜 왔다고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할아버지한테도 돈 뜯어내가지고 할아버지 이번엔 돈 얼마 주시면 제가 노비를 잘해가지고 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려고 온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갖고서 어서서 군수가 이 군수관은요 누구한테 바라는 거? 종수에게 바라는 것이야. 종수에게 바라는 것. 대야에 안 크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부끄러워서 어쩔티여? 응? 아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그 호강 날 주냐? 사실은 이 사람 얘네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 근데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는 건 사실은 자신의 호강이야. 그죠? 자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자 윤직은 영감이 밖으로 내기는 손자들의 호강이라고 손자들 좋은 거라고 손자들의 호강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면적으로는 그 뒤에 숨은 뜻은 뭐야? 이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이거야. 자, 권세에다가,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이 평민 집안이야. 높은 신분 집안 아니야. 그러면 손주들이 이렇게 하면 아들은 벌써 글러먹었고, 손주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신분 상승하고, 그리고 집안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러기 아둥아둥 잔소리 허는 것도 다 너들 이하여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통 많지도, 팔이 족통 발 많지도 아주, 저기, 어이 사용하는 거 봐. 굉장히 무식한 게 뚝뚝 드러나지, 그지? 양반인 척 하지만 무식한 게 뚝뚝 드러나요. 많지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하면서 핵심 태그, 이런요, 윤직은 영감이 윤종수에게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냐면 아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종수 종학의 아버지가 오는 거지. 윤주사가 오는 거야. 윤주사가 오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해는 동쪽에서 뜨지. 이거 뭐야?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는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뜻이야. 윤주사가 집에 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고요. 못한 일이라는 뜻이고, 창식은 집에 잘 안 온 거야. 창식은 집에 잘 안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는 표현을 쓰겠지. 그리고 이렇게 온 아들이 못마땅한 거야. 왜? 이 아들도요, 손주, 종수처럼 왔다 그러면 집안 돈을 뜯어가고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도장 갖고, 막, 땅 담보해서 돈 얻어, 은행에 돈 대출 내 쓰고, 이런 인물이야. 윤직은 영감이 아들을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그름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 꼬집는 비꼬는 소리입니다. 뭐 털어 오냐? 돈 달래러 오지. 맨날 돈 달래러 오니까. 너 또 돈 달라고 하려고 왔지. 이 얘기야.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 적대감을 갖고 있고. 동경서 전보 왔는데요. 이 전보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자, 전보가 옆에 봐봐. 전보의 기능. 윤종학이, 윤종학 둘째 손주지, 둘째 손주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걸 알리고, 사건 전개 반전, 지금까지 윤직은이 엄청 윤종학 좋아하고, 종학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보로 사건 전개 반전이 유도되고,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 윤종학, 존재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윤지건 집안의 몰락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야. 지체를 바꾸어 윤준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지건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 이게 뭐야? 서술자가 개입했다는 거야.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하고 서술자 개입하고 같은 말이고요. 개입하고 같은 말이고, 자, 경망스럽다는 것은 가볍다. 경망스러운 윤직은 영감을 비꼬는 거야. 비꼼.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 경찰서에 붙잡혔다구요 하면서 전보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요게 전보의 내용이야. 전보라는 게 뭔 줄 아니? 지금은 우리 문자 메시지하고 전화도 쉽게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알려야 될 사실을 아주 있잖아, 전화국 같은 데 가지고 가서 아주 짧게 뭐 어머니 이독 이렇게 5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자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보내는 게 전보였어. 지금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종학이 경시청 피검 이렇게 보낸 거야. 으흥? 외치는 소리도 크거니와 너무 놀래가지고 믿었던 종학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윤직은 영감 뚱뚱해요. 그 뚱뚱한 사람이 엉덩이를 쿵 짚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방이 꺼질 뻔했다는 거야. 자, 얼마 이제 뚱뚱한 사람이 쿵 하니까 이게 아유 방 꺼질 뻔했네. 웃기지. 해학적이야. 이 작품은 굉장히 해학적이야. 해학적이고 과장되었어요. 과장되고요.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했다다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왜냐면 윤종학은 그렇게 믿었던 손자야. 윤직은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희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으르릉 그리면서 잔뜩 쪼글러뜨리고 앉습니다. 꼭 동물처럼 어르렁 그리는 것처럼 표현했지 그지. 위기에 대응하여, 지금 어떻게 동물적인 모습을 보이지, 대응하여
동물적 자기 방어 자세를 동물적 자기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취함. 그 왼손이냐? 응, 그 왼손이야. 응? 그놈 동무가 친 전문가 본데, 동무는 친구. 종각의 친구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은 영감은 채드 전보를 받아서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원래 보내는 것은, 자, 일본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여기 이 집에 이제 일을 돌봐주는 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어로 한글 우리말로 번역해 주는 거야. 그러면 윤지은 영감은요, 그들먹거리지만 엄청 잘난 척하지만 그들먹거리지만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의 힘이 없으면, 아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제 이 내용도 아는 거야. 받아야 함을 조롱하고 있어요. 민서방이 번역해줘야지만 그 내용도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은 뭐야? 윤지근의 무식을 풍자하는 거야. 무식을 풍자. 종학 사상관계는 사회주의 운동했다는 거야. 지금 공산주의로 알면 돼요. 강제로 경시청에 피금은 잡혔다는 소리고,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 다냐? 종학이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해, 요때는 사회주의 운동하면요, 공산주의 운동하면요, 집안이 망해요. 이게 더욱 분노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더욱 분노하는 계기가 되고요. 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잡혔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잡힌 이유가 사회주의 때문에 잡혔다니까 더 놀라는 거야. 벌떡 뒤도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거부감이야. 놀람, 충격, 그리고 거부감. 윤직은 영감은 먼저에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에서 수천 길 밑으로 끄져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앞에 잡혔다는 건 놀랐는데, 이제 그게 사회주의 운동이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 완전 더 충격받고 절망적인 거야. 충격에 절망감까지 든 거야. 그러나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종학이 내가 사랑하던, 내가 그랬던 믿었던 종학이가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걔 얼마나 고생할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거 아니야. 재산 때문에, 자기 집 재산이 종학이 때문에 빼앗길까 봐. 종학보다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 모습이야.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 모습이고요. 윤직은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랑당패 화적대지, 화적대. 이 화적대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지? 그거보다 더 분하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
이때는요, 사회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거내 재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진나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돕고서 여기서부터 간로하자.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사튼 진시황, 호, 오랑캐. 자, 오랑캐 누구? 홍로족 때문에 진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사하였어요. 그는 진나라가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진시황은 자기 자식 때문에 나라 망한 거못 보고 죽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왜? 윤직은 영감 살아생전에 자기 집안 망하는 꼴을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 거야. 이게 소제목의 의미지. 소제목의 의미. 소제목이 뭐였니? 망진자는 후야니라. 소제목의 의미고요. 자손에 의해 집안이 몰락한다는 뜻이고, 집안이 몰락함. 그리고 자, 핵심 태거 윤종학이 사상관계로 경신청에 붙잡혔다는 뭘 받아요? 전보를 받고 놀라는 윤직은 영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은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표합니다. 막 표요가 막 짐승이 부르짖듯이 사회주의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적 자세가요. 이제 공격적 자세. 방어적 자세가 공격적 자세로 변하고요. 공격적 자세로 변하고 변함을 뭘로? 동물적 행동으로, 동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 같다는 거야? 동물 같다는 거야? 짐승 같다는 거야? 윤직은 영감은.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흑인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응? 윤직은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당황하고 분노하고 화가 난 거야. 그런 쳐 죽일 놈이 여기부터 간로하자. 깎어 죽여도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찰에 잡혀. 응? 546시 할 놈이. 546시 죽은 사람을 다시 못 뵌다는 소리야. 아, 욕도 그지.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휘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되겠어? 불황당에 들어. 아, 이거 사투리라 되게 읽기가 힘들어. 종학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욕을 하면서 종학에 대한 비난을 하지. 대한 비난을 하고요. 기대와 다른 기대는 뭐야? 경찰서장이었지, 그지? 다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분노, 다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분노고요.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왜? 제일 어른이 이러고 있으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은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일제강점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래.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는 거야. 역사의식이 잘못됐지, 그지? 찬양하고요. 오죽이나 윤직은 영감은 자, 그릇된 역사관.
팔을 부르그는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항소가 영각을 하듯 항소가 부르짖듯 고함을 지릅니다. 하즉 배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느냐, 이게 다 있잖아. 불황당 같은 수령, 하즉 배한테만 당한 게 아니고요. 수령들한테도 돈을 뜯겼어. 이 하즉 배나 불황당 같은 수령은요, 옛날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던 대상이야. 재산을 빼앗던 대상이고요. 재산이 있대야 도둑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든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그리그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병 동병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지금 뭐야? 자, 순사는 우리 알지? 경찰, 일제강점기 때 요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남은 수십만 명 동봉이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일제강점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래. 일제강점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 있고,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 있고, 제긋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이거 반어적이지. 자기 혼자만 태평천하야. 뭔 태평천하니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습을 한단 말이야. 응?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었습니다. 그 몸집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갈갈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미친 것 같다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관 식구들 저는 땅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이 어른 누구야? 윤직은. 윤직은이 혹시 상성, 자, 미쳐버리지나 않는가 하여 얼굴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어 죽일 놈. 욕이 장난이 아니다, 그지? 비속한 표현이지. 비속한 표현을 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비속어 사용하면 사실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물을 갖다가 웃기게 만드는 거야.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야. 그놈의 내가 편지이어서 백년직력을 살리라고 할 걸, 백년직력 살리라고 헐터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 거리를 직분하여 줄라고 희었더니, 자, 이게 삼천석거리, 뭐, 이제, 삼천석이 얼마쯤 되는지 몰라도 많은 재산인 것 같아. 종학에게 나누어 주려던 재산이야. 나누어 주려던 재산인데, 이 재산을 주려고 했는데, 백년직력 살리라고 헐테요.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 주워버릴 걸 죽일 놈. 마지막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해가지고 태평천하는요, 윤직은 영감에게는 태평천하 같은 시기지, 그지?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잖아.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야. 그래서 태평천하의 제목으로 사용해가지고 윤직은 영감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꼬고 반어적으로 풍자, 풍자가 뭐니? 비꼬는 거. 비꼬어서 우습게 만드는 거 풍자하고 있습니다. 아, 태평천하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참여하였다면 윤종학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 내용 한번 볼게요.
문지근 영감은 서울대의 지주로 큰 부자이지만 매우 인색해요. 얼마나 인색한 거 몰라. 인력을 타고서는 갑을 깎기 위해서 인력고군과 실랑이를 하고 뚱뚱한데 인력 같았으면 돈을 더 줘야 될 텐데 처분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기생, 15살 된 기생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얘 하나도 돈도 한 푼 안 주는 거야.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지근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한말 시절에 하적패의 습격을 받아 죽었던 일을 떠올리며 일본이 불황당을 막아준다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는 진심으로 일본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을 사으려 합니다. 윤지근의 아들인 윤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며 집안의 재산을 마구 없애고 군수가 되기를 바랬던 윤창식도 부정적이고 윤지근 말도 못하고 그지? 군수가 되기를 바랬던 맏손자 윤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에 빠져 많은 돈을 날립니다. 걔 중에 제일 굉장하는 게 윤종학이야. 근데 이 윤종학이 경찰서장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경시청에 피검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고요. 그는 이제 강정일 뭐라 그래? 태평천하라 그러지. 태평천하와 같은 좋은 시대에 종학이가 왜 사회주의 운동을 참여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합니다. 여기까지고 여기에 X는 한 개야. X는 한 개니까 잘 찾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